역시 모범생 반장 코코가 제일 먼저 등교합니다. 코코야 안녕. 아유, 오자마자 뛰네. 뒤이어 몽이와 망고도 등교를 하네요. 오늘은 본격적인 첫 수업이 열리는 날입니다. 자렷, 선생님께 인사.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수업 시작해볼까요? 첫 수업은 예절 교육입니다. 예절 교육을 통해 앉아, 엎드려, 손, 기다려, 그리고 빵야 같은 고급 스킬을 배울 수 있죠. 빵야, 빵야! 첫 수업이라 집중을 못하는 친구도 있군요. 선생님이 간식을 보여주자 망고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간식? 도도했던 망고가 간식 앞에서는 순한 양이 됩니다. 먹는 게 제일 좋아. 선생님, 저 또 이렇게 앉았어요. 망고야, 적당히 먹어야지. 다음 시간이 점심시간인데. 우와, 밥이다! 간식을 그렇게 먹었는데도 밥이 좋은가 봅니다. 역시 우등생 코코는 다릅니다. 근데 몽이는 어디 갔죠? 우와, 미드! 아이고, 말썽쟁이 몽이가 뛰어오면서 사료 그릇을 엎었네요. 강아지 유치원에 이런 일은 흔합니다. 하이 엘지, 청소 시작해줘. 흡입용 청소 로봇 LG 코드 제로 R9 보이스 등장! 우와! 내 밥을 제가 다 먹고 있어! 그렇다고 화내면 안 돼요. LG 코드 제로 R9 보이스가 떨어진 사료를 강력하게 흡입하고 먼지와 털도 말끔히 없애주네요. 부스러기도 안 남았어. 배고파. 망고야, 이거 먹어. 고마워, 코코야. 코코의 양보에 망고가 감동했네요. 점심시간이 끝나고 이제 낮잠 시간입니다. 야, 너무 피곤하다. 그렇게 뛰어다니기만 하니까 피곤하죠. 드디어 아이들이 잠에 들었습니다. 행복한 얼굴로 잠이 든 망고네요. 코코와 몽이 덕분에 망고도 오늘 하루가 즐거웠나봐요. LG 전자반 친구들에게 다음엔 또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사랑스러운 몽이, 코코, 망고의 이야기 다음 편도 기다려주세요.